해마다 아카데미 시상식 바로 전날 꼭 열리는 행사가 하나 있는데 최고의 영화를 뽑는 골든 라즈베리 어워드라고. 네. 그래서 이제 이 영화의 어떤 모토가 영화값 사실 1달러도 아까운 그런 영화를 뽑자니까. 네. 영화 중에서 진짜 이상한 영화도 많잖아. 그쵸, 그쵸. 진짜. 아유. 최악의 영화상 뽑는. 네.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자 이번 순위는 말이죠, 영화계뿐만 아니라 과학계도 있다는 이런 황당한 시상식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평범함을 거부하는 나는 괴짜다 1위, 이상한 과학자 안드레. 자, 매년 말이죠, 10월이 되면 세계 최고의 말이죠 천재들에게 수여하는 노벨상 시상식이 있죠. 근데 말이죠, 비슷한 시기에 미국에 짝퉁 노벨상 시상식이 열리는데, 바로 엽기 노벨상이라고 부르면서요, 가장 엉뚱하고 기발한 발상을 한 최고의 괴짜들에게 수여하는 이그노벨상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짝퉁 노벨상, 이 이그노벨상을 받은 사람들 어떤 실험을 하는지 봤더니요, 뭐 이런 거예요. 고양이는 고체일까 액체일. 오르가즘이 코막힘 해소에 미치는 영향. 회사 상사가 닮은 저주인형을 때리면 스트레스가 풀릴까? 황당한 내용들이 실험들이었고요. 자, 어쨌든 말이죠, 이 짝퉁 노벨상 나름대로 이제 그 진전 의도를 가졌지만, 뭐 어떤 분들은 말이죠, 이제 과학자인데 야 나를 이거 비꼬는 거야 하면서 불쾌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그노벨 시상식에 사실 거의 끝까지 나타나지 않는 수상자들이 이제 대부분이라고 하는데, 이런 말이죠, 이그노벨의 자신이 수상자로 뽑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정말로 기뻐하고 야 이거 너무 재밌다 너무 좋다 하면서 달려간 그런 괴짜 과학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자기가 비행기표 끊고 해가지고 네덜란드에서 미국까지 날아가가지고 이그노벨 시상식에 연단에 오른 과학자 안드레가이인데요. 개구리를 이용한 실험으로 이그노벨 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개구리를 우리가 뭘 할 생각을 잘 안 하는데 바로 개구리 공중 부양이었다고 하는데. 공중 부양? 개구리예요? 개구리. 자기 장으로. 오. 아. 우와. 오, 약간 그 무중력 상태가 지금 되네. 어머. 오, 그러네. 아, 자기 장을. 어. 야, 근데 신기하긴 한데 저걸 굳이 왜 하지? 야. 자, 이게 말이죠, 이 원리가 어떻게 됐냐면, 개구리 들어올린 게 이제 그 자석인데요. 이 엉뚱한 실험을 통해서 개구리 몸에 반자성 성질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낸 거예요. 뭐, 야, 대단하다는데 그렇게 와닿진 않네. 네, 뭐, 상 받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This year to Andre Geim, a sumo wrestler. 규모가 그렇게 큰 시상식은 아니네요. 작은 데서. 그럼, 그렇지 뭐. 예. 자, 남들이 보기에는 이거 뭐야 하는 그런 엉뚱한 실험이었습니다만, 이분이 사실은요, 진짜로 멀쩡한 분이에요. 이분의 직업이 영국의 맨체스터 대학에서 물리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라고 합니다. 아, 교수님. 예. 자, 그런데 야, 진짜 놀라지 마세요. 이 짝퉁 노벨상이 이그노벨상을 받은 지 10년 만에 이분이 정말로 흥한 뉴스를 전하게 되는데, 바로 진짜 노벨상 받았어. 와, 우와. 진짜 대박이야. 진짜 대박이지. 네. 와, 최첨단 신소재인 그래핀을 추출하는데 성공을 한 건데. 그래핀 들어봤어요?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보죠. 네. 신소재인데. 네. 이게요, 여러분들 이제 휴대폰 같은 거 터치스크린, 뭐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투명 디스플레이 등등, 지금 어쨌든 간에 전자제품에 이제 다 쓰고 있는 거야. 아. 그래서 이 물질이 신의 물질이다 라고 할 정도로. 왜 그러냐면 얇아. 근데 또 굉장히 강해. 그래서 강철보다도 300배가 강한 물질. 그리고 구리보다도 100배 이상 전기가 잘 통하는 그런 신소재. 하지만 말이죠, 이렇게 이제 완벽한 물질이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이 입자를 흑연에서 얇게 그 떼내는 기술이 없어가지고, 저 물질이 있는데 저걸 이제 쓸 수가 있을까? 뭐 이런 그림의 떡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이 안드레 교수가 그래핀 연구를 하다가 뭔가 이게 확 꽂혀가지고 몇 날 며칠을 연필심에다가 이것을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를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핀을 추출하는데, 어떻게 보면 쉽게 추출하는데 성공한 거죠. 뭐 같아요? 스티커. 스티커. 그래. 오, 스티커 하면 좀, 그거 좀, 연필심이 좀 묶긴 하지. 뭐. 뭐,
건전지? 건전지? 어. 자신 있게 뭐 건전지. 어, 건전지. 어. 어. 자, 정답은요. 있어요. 이 안에. 어? 어? 대 좀 비슷하게 맞췄어. 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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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췄네. 오! 오! 맞췄어. 야. 이 테이프를 말이죠. 자꾸 그러니까 평범한 테이프를 자꾸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하면은 이 그래픈에 얇은 막만 빠지는 거. 응. 이 연필심에서 이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오, 예. 몇 번을 반복해야 될까요? 오. 와. 사실 말이죠, 이제 안드레가 물리학자였기 때문에 이 신소재 부분에서는 완전히 또 이제 자신의 전공 분야가 아니었었어요. 전 세계 과학자들이 말이죠, 다 달라붙어가지고 수십 년간 어떻게 연구를 해도 이 그래핀을 추출해낼 수가 없었는데 이 접착제에서 영감을 받은 겁니다. 아, 정말 이분이 진짜 그런 이제 괴짜 같은 그런 이 어떤 그 상상, 네. 여기 뭐 개구리 같은 거 띄우고 이런 그쵸. 것들이 아마 이분이 이런 발견을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최고의 괴짜상을 시작으로 해서 최고의 천재상을 받은 안드레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말이죠 노벨상을 받는 법에 대해서 꼭 이렇게 조언을 한다고 하네요. 만약에 여러분이 노벨상을 받고 싶다면 먼저 이그노벨상을 받으세요. 즉 어느 분야든 성공하려면 괴짜가 되라. 뭐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예. 즐거운 상상 채널 A.